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또 이 제약바이오 시장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정 중에 하나가 아스코인데요. 세계 3대 암마켓 중에 하나인 아스코가 이제 다가오는 6월에 공개가 됩니다. 이 안에서 가장 체크해보셔야 할 섹터 중에 하나가 폐암과 혈액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폐암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임상 결과, 연구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정이 되어 있어서 여전히 뜨거운 섹터구나, 이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유방암과 혈액암 섹터 안에서는 지금 최근에 개발 중인 신약 과 항암 관련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라고 공개가 되어 있어서 이런 섹터들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런 섹터들이 어떻게 시장을 바꾸게 될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스코 부스 총 운영 기업은 556개인데요. 이 안에서 국내 3개 기업이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결과 발표를 예정 중인 우리 국내 기업은 총 17개 기업입니다. 이렇게 17개 기업이 이번 아스코에서 연구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을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그 안에서 지금 유한양행, 오스코텍,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앱클론, ABL바이오, 지아이노베이션을 조금 더 집중해 보자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유한양행을 조금 더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폐암 관련돼서 이미 좀 발전되어 있는 연구 경과를 공개한 상황입니다. 경쟁력이 이미 입증된 상황인데 지금 미국 마리포사에서 FDA 승인을 앞둔 상황입니다. 지금 FDA 승인도 앞둔 상황이고 관련된 또 임상 결과 총 5건을 추가로 발표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어서 유한양행이 이번 아스코에서 어떤 결과를 내게 될지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역시나 좀 플랫폼 경쟁력을 좀 크게 입증을 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안정성과 효능 측면 안에서 경쟁력이 이미 좀 두드러진 상황이어서 이번 결과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공개했던 결과에서 그 추가 효능을 보인 환자군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아스코에서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 어떠한 결과를 내게 될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아스코에서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항암 신기술을 대거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 안에서 이런 신기술을 공개하는 만큼 글로벌 파트너십을 좀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그리고 기대감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이 우리 기술이 어떻게 이전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을지, 그 추후의 기회까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ISS의 김태성 본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반종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가상화폐 관련주입니다. 최근에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빼놓고 사실 시장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소재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기술 투자고요. 우리기술하고는 전혀 다른 기업이니까 그걸 네.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슈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시간 23일이면은 이제 뭐 금요일 뭐 아침에 이제 새벽에 좀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결정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지난 3월 때 이더리움 현물 ETF에 5월 중에 승인 가능성을 좀 전망했던 그 퍼센테이지가 25% 정도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연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가능성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 75%로 좀 상승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전망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가상화폐나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에는 내일 한 번 더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승인이 된다 하면은 일시적으로 좀 물량이 나왔다가 또 재차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승인 여부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과거에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됐을 때 흐름과 또 그 흐름 그 나온 다음에 이후에 좀 흐름들이 괜찮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더리움 승인에 따른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좀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이 아무래도 그 우리 기술 투자가 대표적인 기업인데 오늘 4% 이상 하락은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지금 그 적은 비중으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기존 보유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계속 좀 가져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통해서 내외적으로 이러한 기대감을 통해서 한 번 더 되게 크게 급등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그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발표가 났을 때 상승을 크게 상승을 한다면 그때는 전량 매도 처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지금 오히려 종가 개념으로 해서 지금 매매 관점으로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내일 지금 그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이슈로 또 한번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 매수세가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이 타이밍을 잡고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 아주 짧게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매수를 했다가 작은 비중으로 오늘 매수를 했다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지고 가자. 다만 이러한 좀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짧게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BHI입니다. 오늘 보니까는 8% 이상의 급등세, 만 원대 넘어서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계속적으로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고 이제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중에서 이제 단연 돋보이는 쪽은 이제 두 군데죠. SOFC 그리고 이제 제가 방금 이제 말씀드리는 원전 쪽. 일단 BH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 관련주로 묶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이제 포인트를 우리가 잡고 이제 봐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결국 이제 글로벌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특히나 지금 체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 30조 원에 달하는 어떤 원전 시장에 대한 수출 이 이야기가 결판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지금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시세를 내고 있어서 저는 그 안에서 BHI 또한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두 번째로 보면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수원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이제 이 기술 특허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계속 불거지고 있어서 두 군데 모두 이제 납품이 가능한 쪽으로 저는 살펴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으로 본다면 BHI를 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BHI는 원전 매출이 아직까지 크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돈을 잘 벌고 있느냐? HRSG라고 하는 복합화력발전 관련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 AI 생태계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지금 당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RSG에 대한 수주 잔고 또한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일단 이 BH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3천억이 조금 넘죠.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수주 잔고를 체크를 해보면 벌써 이제 8천억이라고 하는 높은 수주 잔고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저는 최근에 어떤 이제 고점 돌파를 지금 트라이하고 있는데 이 가격대를 11,000원이라는 가격대 혹은 12,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넘어서 좀 시세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이기에 저는 만약 에너지주에 관련해서 좀 종목군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BH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어떤 패턴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HI 듣고 왔습니다. 일단 말씀처럼 최근 들어서 이 수급 자체가 좀 에너지 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오늘 시장에 에서는 원전 관련 쪽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있지만은 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도 잘 체크해보자라는 의견을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조미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삭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기업은 오늘 시장에서 사실 거의 움직임이 없는데 이 기업을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이런 종목 좀 사놔라 이런 걸까요? 예, 저는 좀 사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주가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를 아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윗꼬리를 굉장히 계속 달고 가고 가 있기 네.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주가는 날카롭다. 그렇지만은 날카로운 이유는 그만큼 차익실에 계속 나와주고 있는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공급을 하는 업체인데요. 디지털 트윈 쪽에 굉장히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SK하이닉스와 현대제철, 그리고 포스코, 동국제강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기도 하지만 현대 엔지니어링과 초고압 전력 설비 제휴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좀 상당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크게 부각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의 경우에는 뭐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가상 공간을 구현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다방면에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결국은 이제 프로토타입을 굳이 뭐 진행을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다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추후에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델과 공동 영업 파트너 관계 이력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추후에는 이러한 델과 관련된 이슈도 같이 좀 부각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앞으로 좀 보실 게 뭐냐면은 지난 3월 당시 때 GTC라고 해서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 디지털 트윈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러한 내용들이 좀 있었고 삼성전자도 역시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그 디지털 트윈 관련된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EAT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EAT는 좀 변동성이 심한 것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실적적인 부분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오히려 그 기업보다는 지금은 이상 엔지니어링이 훨씬 더 나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윗꼬리를 계속 따는 이유는 이유가 있어서 계속 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물을 좀 어느 정도 소화하는 시점을 계속 봤을 때는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립니다. 반종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좀 변방에 있는 기업들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업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카페24 가지고 오셨고 그 이후로 주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쉬어가는 종목들을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앞서서 이상 엔지니어링 만나보고 왔고요.